요정도면 맨족이지.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.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렸기 때문이지. 포기를 했다면은 올라오지도 못했을 겁니다. 아 이건 안 돼. 방방공은 안 돼. 저건 안 됐다. 아 방방마도 안 되던데. 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구만. 어 이제 슬슬 한번 나올 때 됐는데. 아 정옵션이었는데 아쉽다. 30인데 아쉽구만. 아 40-49는 어떻게 해야 되냐. 아 이거 써야 되나. 40-49 정도면 써야 되나. 30-20은 안 됐다. 그건 안 된다. 40-20인데 아이씨 이거는 못 돌려요. 그냥 팔아야 돼. 일단 에디 돌려보자. 아쉽네. 에디가 에픽을한가. 아니 50개 넘게 던지는데 에픽을한가네. 미치겠네. 에디가 사실 진짜 백인데 에픽을한간다 이거. 언제쯤 에픽으로 올라갈고. 야 20만원씩을 내오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. 그치. 아, 그디 올라왔네, 와. 거진 100개 쓴 거 아닌가. 거짓말처럼, 여기서 평균 희귀 다시 찾아오나. 야, 150개면은 거진 레전더리까지 한번 노려볼만한 개수인데. 역대급인 것 같은데, 40거. 아 이거 너무 빡센 대거를 걸렸네. 아 진짜 개막했다. 역대급이네 이거. 레전 가서 당장 옵션 나와도 마이너스 아닌가 지금. 난리 났네. 아 너무 늦게 올랐다. 아 몇 개를 써야 되는 거야. 15%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. 아,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. 아, 근데 레전 올라가야 되는데, 이거. 답 없는데. 아, 그냥 레전 올라가면 되나? 레전 올라가고 바로 030%. 그 정도면. 아, 이건 안 될 것 같은데. 어, 왔어, 근데 레전들이. 왔어. 어 설마 에디 030으로 나와서 이거 레전드 하나 만드나. 36% 나오면 최초 아닌가. 아 마력 21 최초. 아 왜 마력 21 나왔냐. 맨날 공격력만 안 나와. 나도 레전드 올라가서 공격력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. 맨날 공격력만 안 나와. 공격력만 안 나오는 버그가 있네. 아 뭔가 에디 030% 왜 나올 것 같네. 기분이 그래. 아 안 나오네. 아, 오케이 됐어. 얼마야 이거. 어 소울 달아줘야 되겠다. 윌이 낫겠지. 아 얼마나 썼는지 한번 계산이나 해볼까요. 아 뭐지. 87만원이지만 지금 매프가 4,400원이란 말이죠. 나누기 4,400원.
그러면 한 198억 정도 됩니다. 198 빼기 49.5. 148억. 아이템 가격? 한 40, 43억 정도? 계산하면은, 한 195억 정도 될것 같은데? 하지만 이 대거의 가격, 얼마로 나올 것인가? 과연 이 대거의 가격은, 이거 아닙니까? 40, 20, 9, 12, 9, 덱스. 이거 아닙니까? 똑같은 것 같은데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17성 달아준다는 것이죠. 다는 거 얼마나 걸린다고? 20억이면 다는 거 아닙니까? 20억만 주십시오, 20억. 30억만 가져와. 30억 받았어요. 17성 그거 달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거 얼마나 어렵다고. 17석 그거 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30억이면 달지. 이 14성, 15성 한 10번 한것 같은데 왜안 올라가냐? 여기가 고비네. 한 번을 안 올라가네. 갑자기 10억 없어졌어. 그대로 팔았어야지. 왜 큐스타포스 해가지고 그대로 팔았어야지. 14, 15 10번 했는데 한 번을 못 올라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네. 야씨. 느낌이 좋아. 역시 기본 탓이었어. 왔다 그대씨. 얼마 남았어? 3억이면 노파방이지. 간다. 절대 안 되지. 30억을 넘길 순 없어. 30억을 넘길 순 없다고. 30억을 넘길 순 없다고. 30억 넘겨야겠는데. 5억만 주세요. 5억으로 하겠습니다. 17성. 됐고요. 33억 썼네. 많이 썼네. 300억짜리 아이템이니까 추업값 빼고 280억. 오케이. 좋습니다. 한 40억? 50억 정도 남는 거였죠? 좋았습니다. 오늘의 장사도 개망한 줄 알았지만 아주 성공적이로군요.